조지타운의 한 부분이고요. 호텔을 가다가 배가 고파서 여기 식당에서 이렇게 저희 간단히 뭘 먹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람이 많지 않네요. 평소보다. 아, 그 스파이시 가든 왔습니다. 저 향료. 근데 아 이렇게 이걸 들고 이제 누르면서 설명 듣는 거예요. 근데 영어랑 중국어는 있는데 한국어가 없어요. 아, 역시 우리나라는 딸리는 것 같아요. 향료만 있는 줄 알았더니 뭔가 열대 우림의 나무들을 다 이제 식물원 같은 느낌도 있네요. 아, 근데 벌레가 좀 많아요. 아, 그리고 번역기가 한국어가 없어서 영어 빵빵한 사람은 괜찮은데 아닌 사람은 공원에 오시면 몸에 좋은 그 유명한 향료들을 오일류, 아니면 꿀 같은 거를 싸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건강 제품들을 꼭 오셔서 introduce. Okay. This one is good for headache and let me show you the name. For headache and for cough. And this one is for chili pain. The muscle pain. 가는 쪽에 보니까 해변도 있고요. 아 정말 좋네요. 아, 생각지도 못했어요. 아, 쇼핑도 하기 좋고 건강한 거 싸게 살 수도 있고. 아 가격도 이렇게 안 비싸요 여기. 네. 바가지가 없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딤섬을 주로 먹는 이제 페낭의 가게입니다. 예. 전경은 이렇습니다.